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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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도 러브코드 7챕터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에 나누어 드렸던 이야기가 러브코드 사용하는 방법. 그래서 에너지 의학하는 방법과 리프로그래밍 진술 방법, 마지막 마음 스크린 방법에서 저번 시간에는 에너지 의학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가슴, 뭐 심장 자세, 이마 자세, 정수리 자세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제가 그걸 하면서 되게 많이 심장 자세를 해서 그 에너지를 일으켰을 때 따뜻함이 되게 오래가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이야기 나눠드렸는데 오늘은 챕터 7에 정신을 통해 근원적인 문제들 치유하기 해가지고 그 방법이죠. 리프로그래밍 진술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러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러브코드 들으시고 어떤 또 우리 멤버님들은 러브코드 읽으시고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우선은 여기 챕터 안에서 나누어주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들 안에는 사랑과 공포의 진동수가 있는데 그게 어떤 감정으로 드러나는지 표로 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진동수를 가질 때는 기쁨이나 평화 또는 인내, 뭐 친절, 수용, 그다음에 용서, 신뢰, 믿음, 겸손, 자제력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감정들이나 태도가 있는데 공포의 진동수를 가질 때는 슬픔이나 불안이나 그다음에 분노, 그다음에 죄의식, 뭐 바라는 거 결과를 얻기 위해 상황을 조작하는 건강하지 못한 통제, 그다음에 자신에 관한 거짓말을 믿는 것, 그다음에 믿음 행동에 대한 건강하지 못한 통제들이 일어난다라고 이 책에 쓰여 있거든요. 근데 이거 읽으면서 좀 공감이 갔던 게 사랑의 마음으로 가졌을 때 나타나는 그런 감정들이나 나의 태도들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포나 이런 게 왔을 때는 조금 다른 감정과 그런 형태들을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런 공포심의 진동수를 바꿔서 조금 더 사랑과 진실함으로 가까이 갈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 이제 진술하는 작용 방식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책을 사서 보시는 분들은 그 도식으로 나와 있는 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작하는 거는 현재 내가 프로그램 되어 있는 것대로 상황을 인식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해할 때 어떤 근거를 삼는지, 그다음에 그거로 인해서 어떤 거를 경험하는지 프로세스가 나와 있는 챕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색깔을 또 되게 예쁘게 핑크색으로 사각형으로 그려가지고 도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책을 사서 보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책 읽으시면서 나누어주고 싶은 부분이 우리 윤희 작가님은 어떤 부분이셨어요? 네, 저는 여기 보면 222페이지에 핵심 문제들 해서 안도감과 중요감이 나오는데요. 지금 저희 코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에 어떤 연쇄 반응으로 어떤 문제가 시작이 되고 경험이 되고 그걸 내가 어떻게 선택해 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쭉 어떤 순서도처럼 나와 있는데 그 순서도에서 윤세 반응의 중심에 있는 핵심이 바로 안도감과 중요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정체성 문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안도감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거나 거절하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수용되거나 거절되기. 그리고 자신을 수용하거나 거절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관련이 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또 다른 사람 자신을 수용하고 거절하는 이런 상황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도감을 느끼는가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떤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너무나 이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안도감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안전성이라든지
또 아니면 어떤 우리의 보호받는 그런 기본적인 욕구 이런 것들과도 굉장히 관련이 깊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내가 수용되지 못했거나 아니면 뭔가 거절하지 못했거나 이런 상황들이 다 우리 뇌 안에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중요감은 자아 존중감이랑 비슷할 수 있는데요. 자아 존중감 또 근데 그 자아 존중감도 우리가 할수 있거나 없다는 믿음 그리고 죄책감. 수치심, 기대에 부합하는지 못하는지, 용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감이라는 것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거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거의 전적으로 내면적인 일에서 경험이 되고 잠재의식의 기억 장치와 믿음에서 비롯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도감이라는 거는 내부적이기도 하지만 외부적인 그런 요인과도 관련이 깊고 또 중요감이라는 거는 여러 외부의 경험을 통해서 내 자신이 내부에서 경험된 그런 잠재의식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상황들에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저희가 공포라든지 두려움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가 이런 안도감이나 중요감의 이런 경험에서 형성된 것들이 많은 거예요. 이걸 피해야 된다. 이거는 두려운 거다.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저희의 이 프로그래밍은 그간의 과거에 사랑이 없이 고통받았던 이런 기억들 때문에 그런 거니까 항상 이 러브코드의 핵심은 사랑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그 상황에서 선택을 할때 사랑과 진실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선택권이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리프로그래밍을 할때 내가 공포나 아니면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로서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다시 디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리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죠. 새롭게 리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여기에서 그 226페이지에 주목할 점이라고 해서 작가가 써놨어요. 대다수의 확언과 달리 이런 리프로그래밍 진술은 진실과 사랑의 기반을 두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갓 태어나 인간 하드 드라이브가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을 때처럼 완벽한 상태로 되돌아가도록 돕는다. 나는 25년 동안 이 진술들을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적용해 성공을 거두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 부분이 좀확 들어왔어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갓 태어나 인간 하드 드라이브가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전 상태로 돌아간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태어날 때는 다그 유아 독존이잖아요. 나이 세상에 나는 온전한 존재로 사랑받을 존재다라고 태어난 것을 다시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들이 이제 다시 다 오류를 잡아내고 다시 온전한 나로서 그 진술들을 통해서 찾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러브 코드의 핵심은 뭐다? 원래 내가 갖고 태어난 걸로 돌아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태어난 그 맑고 순수했던 그 상황으로 돌아가면은 어떤 마음이 느껴질까 되게 궁금하네요. 자, 여기에서 또 리프로그래밍 진술하기 부분에 보면 간절히 바란다는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는 기대치가 아니라 희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포 기반이 아니라 사랑을 기반으로 한다는 걸 명심하자. 그래서 처음에 이책 읽을 때 그게 좀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뭔가를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의지를 내고 힘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가자라는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자, 사랑님은 책 읽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좋으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하는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240페이지에 보면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면서 간구하면 좋다라는 전체 목록에 대해서 다 알게 잘 되어 있는데요. 그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읽어봐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그분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리프로그래밍 기도문의 전체 목록이다. 1번, 나는 누구이고 무엇인지, 누가 아니면 무엇이 아닌지에 관해 완전하고 유일한 진실만을 믿기,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간구한다. 2. 나는 현재 상황에 관해 나의 프로그램에 자리한 내면적 허위를 근거로 삼지 않고 안전하고 유일한 진실에 따라 행동하고 이를 믿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간구한다. 3. 나는 마음과 영혼, 영, 정신으로 안전하고 유일한 진실만을 믿고 진실이 아닌 것은 더 이상 믿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간구한다. 4. 나는 고결하게 살아가기 위해 나의 삶을 바라보는 고통, 쾌락의 시선을 포기하고 최고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간구한다. 5. 나는 무엇이든 공포가 아니라 사랑으로 나의 마음과 영혼, 영, 정신, 몸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믿고 행동하며 실행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간구한다. 6. 나는 안전, 수용, 무상과 관련해 공포와 거짓, 거절을 버리고 안전하게 수용되며 무시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간구한다. 7. 나는 중요감과 용서, 비심판, 진실한 정체성, 진실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찮은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심판, 거짓된 정체성, 거짓된 자존감 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간구한다. 8. 나는 나의 진정한 정체성에 관한 진실, 즉 나는 멋진 존재이지만 어느 누구보다 더 낫거나 못하지 않다는 사실을 경험하도록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하다는 잘못된 믿음을 포기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간구한다. 9. 나는 믿음과 신뢰, 희망, 신념을 가지고 내 삶에서 최고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 특정한 최종 결과를 확보하려고 만든 건강하지 못한 통제를 포기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간구한다. 10. 나는 고통과 쾌락에 근거하여 반응하지 않고 진실과 사랑으로 응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간구한다. 11. 나는 결과에 관계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현재 충실히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간구한다. 12. 나는 성공이라는 목표를 얻기 위해 행복, 건강을 힘들여 성취하지를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간구한다. 그 242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끝쪽에요. 사람들이 당신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분명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리프로그램을 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셀프 개사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하찮지 않고 나를 되게 사랑해야겠다는 그 셀프 개사이 단어가 많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하루를 시작하고 긍정적인 학원으로 원하신다면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 아침에 읽어보신다면 좀 하루를 시작하는데 좀 많은 사랑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것으로 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문구를 읽으시면서 셀프 겐사이 그 부분에 대한 마음이 올라왔다고 하셨네요. 네, 좋습니다. 자, 여기 보면서 또 안에 책 내용 중에 앞에서도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실 우리는 우리 마음속 안에는 긍정적인 것들만 있는데 우리의 경험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안 좋은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들을 치유하고 리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갓 태어난 그런 신성한 상태,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가 되고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마음이 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에너지로 그 기억들을 고치면 또 여기서 말하는 거짓을 제거하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공포의 증상 등이 사라지고 사랑의 긍정적인 도미노 효과가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한순간에 확 호떡 뒤집듯이 뒤집혀지는 것 같진 않아요. 내가 계속 생각하고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사실은 읽으면 되게 좋은데 실행하지 않으면 또 잊혀지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또긴 시간 동안 나누고 있으니까 이 시간 동안 이 책을 읽으면서 여기 안에서 하는 내용들을 지금 경험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고요. 자, 다음은 챕터 8 마지막으로 마음 스크린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 영성을 통해서 근원적인 문제 치유하기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다음 주에 다시 만날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저희 나눠드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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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